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 월요일 날인데요. 오후 2시 3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18일하고 19일은 그 정선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 그, 오늘은 이제 집에 복귀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중국 경제는 한계에 달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어 지금 그 이게 말이죠. 이번에 그 새로 산그 샤오미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지금 녹화하는 거는 어떤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느냐. 예전에 그 예전에 그 쓰던 그 스마트폰을 버리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는 예전에 쓰던 수, 스마트폰으로 이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도 이제 그 샤오미 제품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진은 1억 화소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내가 사진을 잘안 찍고, 동영상만 찍지만은, 하여튼 좌우지간에 사진은 1억 화소까지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동영상은 8K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그왜 8K, 8K까지 찍는 그런 스마트폰을 사느냐? 내가 8K 영상을 찍으려고 8K까지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산 것이 아닙니다. 8K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4K 60프레임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8K 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거든요. 8K 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야 4K 60프레임으로든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결론에서 이거를 산 겁니다. 나는 뭐 8K 영상을 찍질 않아요. 하여튼 그런 연유 때문에 이 8K 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이런 얘기고,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에,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에 또 샤오미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8K 찍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4K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고 이렇게 광고 손전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구입하고 보니까 4K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응? 4K 30프레임만 30프레... 찍을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 우리 그 고향의 뭐 친척한테 선물로 주고, 다시는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k 60 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는 광고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8k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야 4k 60 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k 영상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한 겁니다 8k 영상은 절대 내가 찍질 않습니다 왜 찍질 않는 거아니 8k까지 뭐 그렇게까지 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고 또 8K 영상을 찍으면 그 파일 크기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K 영상은 절대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K 60 프레임을 찍기 위해서 8K 영상 찍는 그런 스마트폰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K 영상 찍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야 4K 60 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하여튼 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은. 이 샤오미폰이 가성비가 뛰어나는 겁니다. 가성비라는 게 뭡니까? 어, 가격 대비 성능이거든요.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샤오미폰이 만약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어, 1억 화소로 1억 화소 사진을 찍고 8K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려면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대략 내가 생각하기엔 120만원 정도 줘야 삼성 제품을 사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돈 60만원에 내가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제품과 그 샤오미 제품이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삼성 제품이 뭐 좋다 어쩌다 하죠? 여러분들 삼성, 전자의 뭐, 부사장이나 전무나 상무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는 줄 아십니까? 300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부사장이나 뭐어 전무, 상무 이런 사람은 1년에 300억대의 연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1년에 300억대의 연봉이면 한 달에 어떻게 되죠? 한 달에 보통 한 25억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 삼성전자 임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삼성에만 목을 메고 삼성 제품만 구입,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삼성 임원들이 이렇게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돈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은 뭐, 한, 스마트폰 하나에 백만 원이 넘어가던 뭐, 이백만 원이 넘어가던 아, 돈잘 버는데, 구입할겠죠. 그러나, 나같이, 공장이나 다녀가지고, 어? 참, 어,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이? 어렵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스마트폰 하나에 몇 백만 원 주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에, 참 속된 말로 호구지십니까? 바보지십니까? 왜 삼성에, 100만원 넘는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삼성 임원들의 배만 불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나도, 나도 애국하는 그런 마음에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을 구입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워낙 삼성과 샤오미의 제품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어?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내가 뭐 국가를 위해서... 어? 애국적인 마음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호구 짓이죠 내가 삼성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삼성 임원들의 배만 불린다는 게 호구 짓입니다 바보 짓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샤오미 제품을 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샤오미 회장의 그 얘기가 뭔줄 아십니까? 임원을 조금 남긴다는 겁니다 임원을 조금 남겨 가지고 저렴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것이 자기의 그 어, 경영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을 조금 남기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훌륭한 제품을 싼값에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자기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샤오미는 아얘되했지만 삼성전자 의 임원은 1년에 뭐 어, 300, 한 300억가량의 그 연, 연봉을 받, 받지만, 아마도 좀 샤오미의 이, 임원들은, 샤오, 샤오미의 샤오 고유 임원은 내가 정확히 그 연봉은 알 수가 없어요. 연봉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내 짐작에 한 1년 연봉이 한 3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샤오미의 임원, 1년 임원 연봉이 3억이라면 한 달에 얼마나 듭니까한 달에 2,500만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샤오미의 임원은 삼성전자의 임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임원을 조금 남겨서 소비자들한테 서비스하겠다는 게 샤오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계속 샤오미에 충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오미의 충성 분자, 분자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제가 뭡니까? 이번 주제가 그잖아요. 거 어, 중국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왜 중국 경제가 한계에 다다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은 저임금에 기대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뭐 중국은 세계 의 공장이다 이런 그 어, 얘기도 듣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 모든 유수한 기업들이 공,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애플이니 미국의 애플이니 뭐 여러 미국에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름난 기업들도 거의 다가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지대가 됐냐면은 임금이 싸다 이겁니다 임금이 싸니까 너도나도 중국 중국에 가서 사업하려고 중국으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어, 공장들이 다 중국에 밀집되어 있다 해가지고 어, 중국이 세계 공장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세계 공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중국도 계속 임금이 높아지거든요. 경제 발전 초창기 시절에는 저임금으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그렇게 높은 임금을 요구를 하질 않아요. 적은 임금을 줘도 그걸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경제가 발전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근로자들도 계속되는 욕구상, 욕구가 상승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올려달라, 올려달라, 자꾸 주장하라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임금이 예전보다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보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한국 근로자들에 비교한다면 아직도 저임금이라 그래요. 그런데 곧 한국 근로자와 대등하게 그렇게 대등한 고임금이 이제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거어떻겠어요 그동안 저임금에 기대서 사업을 해보려고 전부 다 이제 공, 저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갔는데 중국도 이제는 고임금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임금에 기대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는 저임금 시대가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중국도 이제 고임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에서 사업하던 그 제조 업체들이 다 중국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중국의 공산당이 과도하게 그 자국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공산당이겠지만 공산당이 정치를 하겠지만 이 경제만큼은 자유주 자유 민주적인 마인드로 되도록이면 이 규제를 가지 말고 자율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자율적인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래야 그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공산주의적인 생각에서 자꾸 과도한 규제를 간다는 것이죠. 지금 시진핑이가 공산주의적인 그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자국의 이름난 기업들을 자꾸 이제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가 하락된다.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제가 하락된다는 게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세 번째 원인은 그 중국이 일대일로라는 자금을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한테 이제 뿌렸습니다. 뿌린다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줬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대일로라는 자금을 뿌렸는데 그게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개인 개인 생활도 그렇잖아요. 개인 생활도 사채 같은 것도 신용도가 좋고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고 자기 집도 소유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신용 대출을 주지. 직장도 좋고 직장도 뭐7급 공무원 이상 뭐 교사니 뭐 어? 고, 고위직 공무원 어? 이런 그 직장도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려고 하지. 부동산도 하나 없고, 공장에 나가 저임금이나 받으면서 길길 매는 사람한테 누가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까? 국가도 똑같은 거예요. 국가도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주려면은 그 나라의 신용도가 어떤가, 아, 국가 재무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걸 보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중국은 그렇지 않고 지구상의 가난한 국가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뭐 저개발 국가들 그 다음에 뭐 중동의 그 가난한 나라들 이런 주로 가난한 나라들 그러니까 신용도가 아주 낮은 낮은 나라들을 상대로 자금을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의 회수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대일로 자금을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뿌렸는데 그 자금 회수가 거의 다불가능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나라 낮은 나라들한테 돈을 뿌리니 그게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또 이제 중국 경제가 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국 경제가 망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이 굉장한 그 어, 경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가까지 되니까 미국에서 이자국발 이 경제가 커지는 중국을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 높은 관세를 해가지고 중국을 보복한다. 경제를, 이제, 제동을 건다. 발전의 경제 발전의 중국 경제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게또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중국 경제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을 극복해 가려면, 혁신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그런 그 정책들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공산당 마인드에 젖어 있는, 공산당 마인드에 충실하고 있는 시진핑이로서는 그런 혁신적인 정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경전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중국 경제는 곧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 경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